프로피터빌리티 분석 부분입니다. 자, 대학 3, 4년차 코딩에서 다섯 번째 모듈 마켓에서 프로피터빌리티 분석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모듈입니다. 이게 뭘 하는 건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피터빌리티 모듈이죠. 그렇죠? 사이트는 profitability.openac.ai 온당할 타짜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AI 교육도시 정시도 제주 AI 교육도시 교육도시의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프로피터빌리티 모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교육도시가 이미 어떤 교육산만 하는 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도시의 역할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죠. AI, 그죠? 오아시스를 교육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그죠? 사람 사는 도시, 사람이 사는 도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삶의 패턴, 양식을 찾고 시험하는 장소. 지금 삶의 양식은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 온 지구의 온실 효과, 이산화탄소, 빙산이 높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은 결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교육도시 역할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가장 자본주의적인 도시입니다. 따라서 사업 영리성을 판단하고, 영리성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재반 프로젝트 영리성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추진. 거기에 네 번째, 요 네 번째 역할에 맞는 것이 프로피터빌리티 스프레입니다. 이 스프레 역할은 도시에서 시민들이 제시하는 재반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 그 역할이고,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뭐냐니까 바로 제주 교육도시 그 자체입니다. 제주 AI 교육도시 그 자체가 시범적으로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이죠. 수익성 분석 대상이. 이걸 어떻게 수익성 분석하냐니까 거기에 프로덕션 수풀을 구성하는 재반 수풀들의 수익성을 분석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코딩 실습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프로덕션 파트가 여기 있어요. 요겁니다. P 돼 있죠. 요 녀석을 구성하는 약 100개 정도의 하위 수풀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정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수익성을 하나씩 파악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여기 프로피터빌리티 이 수풀에서 진행할 시범 사업입니다.